안녕하십니까. 롤랜드 아티스트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D27 모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D27 롤랜드 전자드럼 모듈 사용 시 작동이 잘 되지 않을 땐 고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 연결했는데 모듈 소리가 나지 않을 땐 앰프 스피커의 마스터 볼륨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너무 기본적이지만 놓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TD27 전자드럼 모듈과 앰프 스피커의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자를 인에 꼽았는지 아웃에 연결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은 입력, 이것은 소리를 이 모듈의 안, 인의 입력, 즉 넣겠다는 뜻이고 아웃은 전자드럼 모듈에서 소리를 밖, 아웃으로 출력, 즉 내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인, 아웃 단자, 입력, 출력에 대한 내용을 알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미디 설정에서 로컬 컨트롤이 오프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TD27을 비롯하여 미디가 지원되는 기기들끼리는 미디를 연결하고 소리를 외부 기기, 다른 모듈을 통해서 내고 싶다는 사용자의 목적이 있다면 외부로 연동시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경우 모듈에서도 소리가 나서 두 번 소리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피하려면 미디 설정의 로컬 컨트롤 항목을 오프로 설정하면 외부 기기만 소리가 나고 TD27 모듈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해두면 결국 TD27 모듈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오프로 되어있다면 ON으로 바꿔둡니다. 로컬 컨트롤 ON, OFF를 바꾸는 방법. 시스템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화면이 표시됩니다. 커서 버튼으로 미디를 선택한 후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셋업 미디 베이직 화면이 표시됩니다. F1 베이직 버튼을 눌러 설정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커서 버튼으로 로컬 컨트롤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다이얼로 설정 값을 OFF로 변경합니다. 드럼킥 버튼을 눌러 드럼킥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스피커에서 반주 소리가 나지 않을 때 스마트폰을 믹스인 단자에 연결했을 때 스마트폰 볼륨이 내려갔는지 확인하세요. 백킹 노브나 스마트폰의 볼륨으로 조절하세요. 특정 패드만 소리가 나지 않을 땐 각 패드나 페달이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인스트가 오프로 되어 있진 않습니까? 패드를 에디트하다가 인스트를 지정하지 않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인스트 음색을 다시 지정해주면 됩니다. 해당 패드의 인스트 악기 음색 지정 방법. 드럼킷 버튼을 누릅니다. 드럼킷 화면이 표시됩니다. 다이얼로 에디트할 드럼킷을 선택합니다. 에디트할 패드를 두드립니다. 림을 선택 시 림을 두드립니다. 인스트루먼트 노브로 인스트를 선택합니다. 패드의 음량이 내려가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드럼킷 버튼 누릅니다. 다이얼로 에디트할 드럼킷을 선택합니다. 에디트할 패드를 칩니다. 림을 선택 시 림을 연주합니다. 인스트루먼트 노브로 인스트를 선택합니다. 사운드 모디파이 노브로 인스트를 에디트. 화면에서 선택되어 있는 인스트 볼륨을 레벨 노브로 올립니다. 아웃풋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화면이 표시됩니다. 커서 버튼으로 아웃풋을 선택한 후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F3를 누릅니다. 다이렉트 아웃 단자에서 음량을 조절합니다. 본 기기의 출력음이 너무 커서 수신 측에서 왜곡되는 경우 음량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다이렉트 아웃 단자에서 유효합니다. 또한 마스터 다이렉트 SW를 다이렉트로 설정하면 마스터 아웃 단자에서 출력에도 효과가 걸립니다. 볼륨을 너무 높게 하면 소리가 찌그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 아웃 게인,
마스터아웃 단자에서 음량을 조절합니다. 본 기기의 출력음이 너무 커서 수신 측에서 왜곡되는 경우 음량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너무 높게 하면 소리가 찌그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폰스 아웃 게인. 폰스 단자에서 음량을 조절합니다. 폰 단자에서 출력음을 조절하여 최적의 음량으로 조정합니다. 볼륨을 역시 너무 높게 하면 소리가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USB 오디오의 출력 채널 1, 2는 마스터 아웃 단자, 출력 채널 3, 4는 다이렉트 아웃 단자에서 출력 설정과 공통의 설정입니다. 유저 샘플이 삭제되지 않았는지, 패드에 할당된 유저 샘플을 제거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용자 샘플을 캡처해 넣거나 다른 인스트를 할당하십시오. 패드의 트리거 타입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패드의 트리거 타입을 설정하십시오. 트리거인 단자, 트리거 인풋 단자 또는 디지털 트리거인 단자에 연결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연결 확인 시 헐거워져 있거나 하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거나 잘 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트리거인 단자 또는 트리거 인풋 단자에 연결된 패드를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거나 트리거가 반응하지 않을 땐 디지털 트리거인 단자에 연결한 패드를 트리거인 단자, 트리거 인풋 단자에 연결된 패드와 같은 트리거 인풋에 할당하면 트리거인 단자, 트리거 인풋 단자 연결된 패드의 소리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트리거인 단자에서 패드 연결 케이블을 뽑으십시오. 디지털 트리거인 단자에 연결한 패드를 쳐도 소리가 나지 않거나 트리거가 반응하지 않을 땐 트리거 인풋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패드를 연결했을 때 모든 트리거 인풋에서 소리를 낼지 설정하십시오. 카본이나 금속 스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무 혹은 플라스틱 스틱을 사용하십시오. 카본과 금속 스틱을 사용하면 센서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역시 금속보단 플라스틱제 브러쉬를 사용하십시오.